이정원 너는 무슨 정치를 하고 싶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 상큼한데요. 네. 슬로건이.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저녁에 있는 저녁 삶을 있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녁에 있는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척박한 노동 환경 그리고 근로 여건 속에서도 힘들지만 저녁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래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근본적인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저녁에 있는 삶은 가능합니다. 아 네. 이건? 그런데 이건 최고인데요.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소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저는 정치개혁,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봉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선결과제는 저는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해도 이 여론을 만들어버리는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힘있게 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딴지를 걸어버리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30년 가까이 언론 생활하면서 언론의 생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제대로 서게 바른 모습을 갖춘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할 말은 다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책임을 지는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언론개혁을 이루었을 때 검찰개혁, 정치개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 먼저 이루고요. 정치개혁,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는 문제들 제가 앞장서서 하겠고요. 지역을 위해서는 훌륭한 기업들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